아프리카는 대륙 전체에 걸쳐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각가지 보석류와 풍부한 천연자원들이 다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열대림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수량이 풍부한 강도 많은 데다 세계 인구의 17%가량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죠. TV에서는 연일 석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는 전혀 발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유니세프를 포함한 많은 국제 원조기구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리카의 기아 해결과 빈곤 퇴치를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아프리카의 가난은 심각합니다. 2019년 발표된 세계 기아지수 상위 5개국은 모두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이었는데요. 세계에서 발표한 세계 빈곤지수를 보면 하루 $1.9 이하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 가난에 처해 있는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총 인구의 85%에 해당합니다. 남수단 이외에도 극빈층의 비율이 높은 국가 순위를 보면 마다가스카르, 기니,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15위까지의 국가가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빈곤 탈출에 성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 극빈층 인구의 90%가 아프리카 대륙에 몰려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도 나오고 있죠. 국내 총생산 GDP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역시 보통 1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총 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죠. GDP와 1인당 GDP, 모두 국가와 국민의 평균적인 경제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주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GDP 1위 국가는 미국이며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4위는 독일, 5위는 인도인데요. 1인당 GDP 순위를 따져보면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룩셈부르크가 1위,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계의 땅과 바다를 일컬어 5대양 6대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의 교육과정에서는 남극도 대륙에 포함시켜 5대양 7대주라고도 합니다. 5대양은 5개의 큰 바다인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말하며 7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을 통칭하는 말이죠.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한 국가와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비교 수치로는 가치가 있는데요. 좀 더 포괄적으로 대륙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아시아가 전체 GDP의 32.5%를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포진하고 있는 북아메리카 대륙은 전체의 26.2%, 유럽 대륙은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즉, 전 세계 6개의 대륙 중 3개의 대륙이 전 세계 GDP의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는 다 합쳐도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세계의 남반구가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한 대륙이 더 부유한 상태로 이를 남북 문제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비교했을 때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IMF에서 2019년 186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1인당 GDP 순위를 거꾸로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적은 최빈국은 186개국 중 186위인 남수단이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185위 역시 아프리카의 부룬디입니다. 184위는 에리트레아, 183위는 말라위, 빠르게 훑어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1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죠. 10위는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11위부터 17위까지는 또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즉, 가난한 국가 순위 1위부터 17위까지 총 17개국 중 아프리카 대륙 밖에 위치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아프가니스탄 뿐인 거죠. 유엔에서 지정하는 최빈국은 자원이 적고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나약한 국가를 뜻하는데 2017년 유엔에서 발표한 최빈국 47개 중 33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후입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무덥고 습해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조건인데다 반대로 농업에는 적합하지 못하죠. 널리 알려진 대로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 댕기, 황열병 등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각종 질병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죠.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난 촌락에서는 흙으로 집을 짓고 맨바닥에서 사람과 동물이 뒤엉켜 생활하니 감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라리아뿐 아니라 에볼라, 클레라,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매년 10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말라리아에 인한 사망자의 92%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 환자의 약 63% 이상이 사하라 사막이 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2억 헥타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울창한 산림과 하천을 제외하고라도 경작이 가능한 영토의 면적이 8억 헥타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방건조한 사바나 초원으로 간간이 목축만 할 뿐 지금까지 농경지로서의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항상 심한 가뭄에 시달리거나 혹은 반대로 대홍수가 일어나는 등 불규칙한 기상변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예부터 농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죠. 높은 수준의 염분에 노출된 토질은 좋지 못했고 녹음 용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 기술도 거의 발전하지 못한 탓에 생산성도 극도로 낮습니다. 이에 1970년대에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아 대형 댐들을 건설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죠. 그런 와중에 아프리카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늘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으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절대 빈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수탈과 침략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가진 침탈을 당했었는데요. 대항해 시대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를 미개척의 황무지와 야만의 땅으로 인식하여 검은 대륙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아 유럽, 아메리카 등지로 끌고 갔으며 아프리카에 묻혀있는 자원들을 모두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수많은 수탈을 당했었는데요. 실제로 1950년대 전후로 해방과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GDP는 787달러로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 대륙 전체 53개국 평균 1인당 GDP인 912달러보다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에 비해 아프리카는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지 벌써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서구 식민 통치의 역사가 아프리카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는 식민 지배 당시의 자원 수탈보다 오히려 독립 이후의 역사에 미친 영향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의 지배를 받던 시기 1884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고위 정치가들이 모인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식민지 경계선을 정하게 되면서 한 식민지 안에 여러 종족이 함께 살게 되거나 혹은 한 종족이 여러 개의 식민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식민지 경계선은 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독립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민족 간의 갈등이나 심각한 내전을 겪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에서 어렵사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유럽의 정치 경제 체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구 문명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사상을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식민지배에 시달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은 독립 이후 대부분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성향을 드러냈고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 등은 배척하는 대신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프리카의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위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여 기아로 인해 수많은 인명 손실을 겪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를 시도했던 많은 국가들은 경제 파탄에 직면해야 했죠. 빈곤에 굶주린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주민들은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결국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내전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부터 2008년까지 약 60여 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내전은 무려 119건이나 되며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의 내전이 발발한 셈인데요.
역사상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내전으로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민족전쟁이었던 르완다 내전과 정부의 반발한 군사 쿠데타로 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코트디부아르 내전, 역시나 인종과 종교가 분열되어 있던 사회에서 군사 적군의 독재에 반발한 부족들의 쿠데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내전 등이 있으며,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남수단의 경우 역시 오랫동안 일어난 내전의 여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국가들은 대부분 빈곤이 만연하며 인종이나 종교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내전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부상과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쟁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며 사회적 불안정으로 해외 투자가 감소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 굶주리는 원인 세 번째는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막대한 해외 부채입니다. 2008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의 최대 수혜국의 대부분은 콩고, 수단, 카메룬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었고 총 원조 규모의 40% 정도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쓰여졌는데요. 잠비아 태생의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그녀의 저서 죽은 원조를 통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는 오히려 재앙이 되었으며 그 원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원조금이 오히려 부패와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하는데요.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말리아 남수단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권에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한 국회의원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인애플 한 트럭을 가나에서 나이지리아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토로했고, 케냐의 일간지 파투마스 보이스에서는 아프리카의 몇몇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경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뇌물과 독재를 넘어 보건과 교육, 농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불만을 품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의 등을 돌리고 자발적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에서 오는 원조 자금 역시 부패한 권력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80대 20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원조 자금 100 중에서 80%가 원조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0%만 필요한 사람에게 쓰인다는 법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2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1인당 3달러를 원조했는데 연구가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공된 것은 1인당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들은 해외 원조금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해왔죠. 예를 들면 짐바브웨의 독재자인 무가베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욕실이 25개가 딸린 초호화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이르의 모부투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IMF에 무려 11차례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나 그 돈을 계속 스위스의 비밀은행으로 빼돌렸고 대외 원조금 200억 중 50억 달러를 가로채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부패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받은 해외 원조금 중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은 막대한 대외부채이기도 한데요. 현재 아프리카의 대외부채 규모는 약 3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해마다 IMF와 세계은행에 진 빚을 갚는 데만 150억 달러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채 대부분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용도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죠. 아프리카 빈국들은 외채를 갚느라 정작 보건과 교육 등 국내에서 필요한 시급한 예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가 독립 이후에도 왜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러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